아, 장수방 잘 있나? 심수방도 잘 있나? 앞으로 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도 더 잘해주기 바래. 유수방, 우리 일 도와주느라고 많이 힘들어서 고마워. 배 잘 지켜와서 좀 도와줘. 그래, 싸우지 말고 인정 있게 잘 살아. 그럼 됐지. 뜨거워 싫다. 고맙게. 맞아. 사이들 보게 항상 너희들이 연려하고 생각해준 덕분에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 앞으로 선선한 가을이 되거든. 한번 다녀왔다 가더라게. 그래, 사랑한다. 장서방, 우리 마사오 장서방, 하늘같이 장모 모시던 장서방,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 미애 잘 사들 해주고, 미애야, 하늘 같은 신랑 아주 이팔 청춘인데 갖다 내빌 삐고, 네가 아들 둘이 공부시킨다고 치 뛰고 느리 뛰고 나무집이가 설거지도 해주고 나무집이가 일도 해주고 고생스럽게 사는 우리 미애야, 시우대여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잘 살아라. 우리 장서방 보고 싶다. 만날 저거 사람들 댕기면 만날 우리 장서방 생각이 지들러 나고 하는데, 그래도 장서방 내 인대는 마사운데 우여 그래 수게 갚이랬노. 장서방 우리 방송 너무 따뜻한 방송이에요. 아, 나 저 VCR 보고 정말 장인 장모님한테 잘해야겠어요. 독일에서 오실 때 공항이라도 한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독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정말. 네. 아, 따뜻하네요, 정말. 우리 네. 후포리의 친정을 둔 우리 아내분들, 또 사위분들, 또 백년 손님 보면서 많이 부모님 생각나시고 이 방송 네. 보면서 또 울다가 웃다가. 그죠? 아, 저도 막 고향 보면은 예, 장모님 이렇게 장인어른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최정훈 씨 또 눈썹 다 떨어졌어요. 정말. 어느새. 아, 사실 저희는 후포리를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뵙는 거지만 우리 최정훈 씨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낳고 자란 곳이고 또 많이 실제로 못 가시잖아요. 네, 부모님 뵌 지도 오래되셨고. 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서울에 살았으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으면 이런 걸 몰랐 을 텐데. 네. 시골 부모님들은 아, 우리 딸이 호박잎에 강된장에 이렇게 잘 먹었지 하면 또 그거 따다가 또 뭐 주시려고 맨날 저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시골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고 시골 부모님들 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맞아요. 세상에 모든 어머님들 마음은 환경 자체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가까워지셨어요. 네, 처음에는 진짜 네. 사위 가도 그냥 휙 먼저 들어가지 그랬는데 화나셨는 줄 알았어요. 20년 그러니까 만나서. 네. 네. 근데 그게 좀 쓱 녹으셨나 봐요. 완전히 녹으신 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예요. 엄마랑 저희 남편이랑만 더. 남편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보다. 평소에 네. 방송 안 할 때는 좀 통화도 하세요? 통화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잡으면 한 시간이에요. 전화기를. 네. 네, 그래서 자주는 못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화장실은 못 가요. 네, 사실. 야, 그렇다면 이제 임수아방님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지난주에 완전 그 실시간 검색어 네. 계속 올라 있었는데 이번 주도 어떻게 될지 난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사위 잡는 프로그램. 자기야 백년수님. 그러니까 사위 너무 잡는 프로그램이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잡고 계십니다. 엄마, 얼마나 걸려? 밥할 때 햄도 좀. 햄 먹으라고? 있어, 햄? 나 거북 안 먹어. 나 거북 안 먹어. 어떻게 치는 거야? 할지도 모르는데. 맞아, 탄자고. 할지도 모르는데. 고야. 폭타. 아이고, 술까지. 이제 쓰다. 엄마, 돈 이제 샤워 안 했지? 안 했지. 몇 년 만에 씻는 거야? 8년 만에. 진짜? 어우, 씨. 정말 냄새나. 토니가 민망해하잖아. 어떻게 민망해? 씻겨줘야지. 알아듣는데. 토니야. 냄새에 정말 민감해요, 저희 남편이. 아, 임서방님이? 네. 일로 와, 일로 와. 세수라도 하자. 일로 와. 아. 일로 와, 뭔. 아이고, 냄새야. 일로 와. 아이고. 토니, 이리 와.
와봐. 내가 보다 불쌍해. 내가 보다가 이리 와. 오. 랄랄라. 와봐. 야.